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푸른의 울트라 스트리트 파이터 4 푸른의 랩스파 31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아, 네, 오늘은 제가 좀 지친 상태로 녹화를 들어갑니다. 예, 좀 피곤하네요. 그래도 랩스파 하는 동안에는 정신 차려서, 기운 차려서 경기에 임해야겠죠. 자, 오늘 플레이할 캐릭터는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제가 좀 잘 익숙했었고 제 스파 라이프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캐릭터입니다. 아마 이때 이미 추측하실 분들은 이게 어떤 캐릭터를 고르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캐릭터를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키를 바꿔야 되고요. 헐. 그리고 스틱을 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플레이할 캐릭터는 바로 블랑카입니다. 페드로는 모으기 캐릭터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틱을 꽂고 한번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첫번째 경기 엘포르테네요. 엘포르테 울트라 스파크를 장착을 한 엘포르테입니다. 엘포르테하고는 글쎄요, 이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너무 오래돼서 감을 좀 잊어버리긴 한데요. 되겠죠. 한번 가봅시다. 아, 또 칼라도 마무린다. 자, 어이구야, 토르티야. 자, 양홀린 약버티칼. 안 뛰죠? 오야. 이게 그렇지. 오케이, 이걸 리버스로 가세했어요. 아이고, 메시지 보이셨네. 일단 녹화 뜨고 경기 한판 하시죠. 오케이, 잡았어. 아, 지금 울콤 2가 남았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와! 예스! 야, 마지막에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저거 세이빙 데미지가 깎여서 큰일 날 뻔했네요. 자, 2라운드입니다. 한번 가보죠. 롤링, 강롤링 가봅시다. 오케이, 바로 깨지고 그래서 뒤봉 빡! 일단 치고요. 아, 자, 다시 딜킵합시다. 좋네요. 패드로는 안되든 전기 플레이가 나와서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 토키야 EX 롤링, 아, 이제 EX 버티컬 쓸 수가 있었는데요. 안되네, 안되네. 엄마야, 계속 뛰어. 됐어요. 이건 이렇게 되죠. 그대로 꽝 찍어서 날려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첫번째 경기. 오, 좋네요. 첫번째부터 감이 좋아요. 자, 두번째 경기에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블랑카, 예, 일단 첫번째 경기가 이기니까 두번째 경기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번째 경기에서 좀 지면 좀 시무룩하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기는 경기만 나왔으면은 참, 예, 좋겠다는 생각을 왜 안 가지겠습니까.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는 판 나오면은 그래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하는 것이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기는 판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거는 모든 격투 게이머들이 가지듯, 예,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하칸이네요. 야, 머리 색깔이 되게 인상적이다. 자, 접읍시다. 이거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양롤링 깔아두고 잡기, 이거 되게 고전 패턴이거든요.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잡아주고. 뭐야? 아, 저기 내가 딜트 아니구나. 익스 롤링, 익스 버티컬. 아, 이건, 예, 제가 좀 그러시겠죠? 안 뛴다. 치고 안 떠요. 일단 블랑카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대공을 장악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버티컬이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이게 아니잖아. 아 1라운드 좀 갔네요. 아까 롤링 커맨드 모으기 좀 핏살이가 있었네요. 그거 맞았으면은 조금 됐었을 텐데. 아 일단 2라운드 제가 게이지 상황은 둘 다 저도 3개 이쪽도 3개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이러지 말 소리. 뜬다. 그렇지 뜨면은 이렇게 제공을 대공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자 하다부터 갑시다. 한번 더 잡아주고요. 그렇죠. 아 콤보가 안돼. 이 콤보 꽂아야 마지막으로 콤보 전기로 마무리. 일단 노말로 잘 끝냈죠. 마지막 3라운드째 가봅시다. 게이지가 슈콤이 차있기 때문에 하칸이 슈콤을 쓸 가능성도 있지만요. 아이고야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오일 다이브 써주네요. 그다음 저는 EX 롤링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렇지 슬라이딩 와야지. 예 사실 이거 함부로 쓰면 안돼요. 빡! 던전 슬라이딩 와야지. 야 잠깐만. 오케이 좋아요. 나쁘지 않네. 빡! 우와 이구야. 어 공룡 잡기 그렇죠. 캬 이렇게 되면 내가 울콤을 예 하칸 울콤은 공중에 뜨면 다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게이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슈콤 게이지에만 당하지 않으면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게이지 있는 거에서 최대한 역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이구 이건 안 됐네요. 야 기습적으로 나오는 오일 슬라이딩 다음에 세이밍까지. 야 두 번째 라운드는 어쩔 수가 없었네요. 아쉽지만 이거는 패로 남겨두기로 하고 세 번째 판에서 다시 한번 페이스를 찾아오도록 해보죠. 예 메시지 보내주신 거 알겠는데 제가 지금 방송 녹화 중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블랑카로 어쩌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블랑카로 포이즌. 이 신 캐릭터는 블랑카로 싸워본 게 처음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책이 많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포이즌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아 이 포이즌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겠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근데 장풍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마존 리버런으로 되게 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아이고야 이게 그리고 하다부터 안 뜨고 가네요. 자, 먼저 잡으시고, 하단. 엄마야. 아, 저기. 보이진이 안 되나? 콤보가 안 들어가나? 그렇죠. 장풍을 쓸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울컵이 들어가야죠. 이게 블랑카입니다, 여러분. 역전, 일발 역전 할 수 있는 울콤 중에 가장 성능이 좋다고 잡을 수 있는 울콤이 블랑카 울콤이에요. 바로 장풍 쓴다 안 쓰세요 쓸라 하면 가져가 되겠고 한 둘 셋 야 EX 그럴까? 양올리기 써줍시다. 안 되네요. 울콤을 바로 써줘도 상관은 없겠죠. 아이고야. 자 슬라이딩 알아주고 EX 버틸까? 주고 아슬하게 둘 아 이건 소요다. 이건 어쩔 수 없네. 3라운드 아 이게 2라운드째 이겼어야 좀 되는데 3라운드까지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없었단 말이죠. 게이지가 생깁니다. 양롤링으로 바로 갑시다. 장풍 아 이거야 그렇지 장풍을 쓸 것 같더라. 그리고 슬라이 아이고 이걸로 3까지 이거는 맞겠다. 와 치고 일단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노려봅시다. 아 익스 버티칼 준비하고요. 야 슬라이딩 아슬하게 깔아두고 뜹니다. 안 뜨네. 와 안 돼. 아 여러분 아마존 리버는 조심하셨습니다. 신중하게 써야 돼요. 잘못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아 마지막이 진짜 아깝다. 이야, 되게 참 아이구야 그 시기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멘붕 뭐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은 멘붕으로 끝나네요.
자, 블랑카로 좀 오랜만에 달려봤습니다. 랩스파 이번 시간도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도 블랑카로 조금 더 연습을 해보죠. 조금 이제 블랑카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 단 아니고도 또 다른 맛을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푸른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회차에서 여러분들 곁을 찾아오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이었습니다. 방송 끝!